우리 원수님 강조하고 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자연기후 조건이 농사를 짓는 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을 자연기후 조건에 빙자하면 안 됩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 바로 여기에 농사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화지대본으로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교정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몰아치는 최첨단 돌파 과학기술의 열풍을 농업부문에서도 세차게 일으켜 가시려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오려 있습니다. 경연 원수님 일으켜 주신 과학 농사의 열풍, 종자 혁명의 불길은 이렇듯 나라의 농업 발전에서 새로운 소원을 안아오는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이 너 그네 용맨. 다 홍어스노 이들란. 한국의 일체 오경. 주체 혁명의 새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이 불멸의 시대오들도 인민들의 시카고에 사회주의 바다 향기 넘쳐나게 하시려 빗바람 눈바람 몰아치는 폭우들을 찾고 찾으시며 과학수산의 열풍 세차게 일으켜주신 경이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전하며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대화라?